대관령의 겨울은 모든 것이 흰 눈 속에 잠드는 계절. 세봉 지름의 산에도 눈이 쌓이고 산마루 이 집 저 집이 눈 속에 덮일 무렵이면 나는 계절 따라 찾아오는 철새처럼 매년 이곳을 찾아옵니다. 대관령은 강릉에서 원주로 넘어가는 첫 고개로서 태백 산맥에 속하는 높은 지대입니다. 해마다 12월 초가 되면 이곳에 첫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세봉 같은 높은 곳에는 다음 해 4월 초순까지 눈이 쌓여 있습니다. 세봉에서 좀 내려오면 성황당이 있습니다. 이 성황당 자리는 대관령의 지금의 새길이 나기 전 옛길의 길목이었으며 지나가는 길손들의 안전을 가호하는 산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좀 내려오면 중앙축산시험장의 대관령 지원이 있습니다. 이 대관령 지원에서는 주로 우리나라의 재래종의 소와 면양의 품종 개량과 증식 그리고 가축의 방목에 대한 시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어린이들은 썰매나 스키를 탈 수 있게 되어 즐겨 날뛰고 강아지는 까닭없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대관령의 겨울은 모든 것이 눈과 더불어 긴 휴식을 갖게 되는 계절입니다. 한방눈이 그칠 사이 없이 내리기 시작하면 집 주변은 눈동산을 이루고 나뭇가지엔 흰 눈꽃이 핍니다. 이럴 때면 이웃 간에 오고 가는 사람도 없고 이곳 사람들은 집안에서 강냉이와 감자를 먹어가며 겨울이 가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대관령 기술의 새로운 현대 교육은 아는지 모르는지 한학만을 배우기에 여염이 없는 한 서당이 있습니다. 이곳 글방의 서생들은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되며 옷도 흰 무명옷밖에 입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의 법과 예의를 그대로 이어서 후세에 전하려 하는 것이 서당을 차린 이유라는 이 글방에는 현재 15명의 머리를 길게 따은 종각과 네 사람의 어른들이 노노 맹자를 열심히 외우고 있습니다. 글방에서 한 고개를 넘어서면 이와는 대조적인 현대식 국민학교가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곳이면 어디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이곳 아이들은 대부분 스키를 타고 학교에 옵니다. 손발이 어는 추운 날도 아이들은 추운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눈사람을 만들고 때로는 눈싸움이 벌어져서 일대 열전을 이루기도 합니다. 지름의 능선 위에 눈이 쌓이면 이곳에서는 매년 썰매 시합을 합니다. 썰매는 스키의 원시적인 것으로 겨울철 눈이 많은 이곳 사람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교통의 하나인 것입니다. 매주 일요일이 오면 이곳에도 교회의 종이 울리고 아이들은 주일 예배를 보기 위해 모여듭니다. 대관령의 겨울이 오면 자동차는 일방 통행입니다. 오전에는 강릉에서 올라오고 오후에는 강릉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허나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이면
제설 작업이 끝날 때까지 모든 교통은 두절됩니다. 해마다 스키 시즌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스키를 즐기기 위해서 대관령을 찾아옵니다. 이때가 되면 한산하던 대관령에도 가지가지 색깔의 스키 복장을 차린 도회인들이 웅성대어 순백한 설원의 하나의 이방지대를 이룹니다. 1년 내에 방치되어 있던 지름의 스키장의 산장에도 또다시 주인이 찾아들어 쌓였던 먼지를 털고 불 꺼진 아궁이에 새로이 불을 지름으로써 궁벽한 이 산중의 사교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매년 전국 체육대회 동기 스키 대회와 전국 스키 선수권 대회 두 차례의 스키 대회가 거행됩니다. 대회 날이 가까워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곳 저곳에서 모두들 스키 연습에 여념이 없습니다. 활강 회전 연습도 하며 나무 사이로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장거리 연습도 합니다. 스키 대회가 끝나고 나면 모두들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두 달을 이곳에서 지났다고 합니다. 이때가 되면 눈 속에 덮인 개울에 맑은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눈꽃이 핀 나뭇가지에 새 움이 듭니다. 이것은 대관령에도 또다시 봄이 찾아올 날이 머지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